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밝기가 너무 밝나요? 어둡게 합대지요. 아, 이 정도면 오, 냉모밀 소스. 아, 이게 3인용인가 봅니다. 젓가락을 3개 받았군요. 해물치즈 스파게티. 그게 돈까스. 아, 너무 막 가는 건가? 아우, 뜨거워. 소스를 어떤 아이들 이런 아이들 냉모밀. 아, 굿. 이걸 까면 되겠구만. 이제 여기에 두고 썸네일을 딱 찍으면은, 아, 다시 썸네일을 제작해야 돼. 오, 썸네일을 제작해야 되니까. 아, 이거 다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다 꺼놨어. 다 보이게 하고. 아, 됐습니다. 오늘의 썸네일 충분하군요. 됐어. 아, 젓가락 어디다 놨습니까, 제가? 여기는 아래다 둔것 같은데. 아, 이게 있군요. 아, 젓가락이 좀 고급진 게 오는군요. 돈가스부터 한번 시식을 또 해봐야 되겠군요. 아, 치즈 돈가스가 아니라 그냥 돈가스로 바꿔야겠습니다. 원래 치즈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원래? 아니면 깜빡하고 안 뿌린 건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김치를 하나 먹어보지. 냉모밀을 먹기 위해서 사실 나머지를 시킨 것이지요. 아, 돈가스 한번 보여달라고요. 돈가스. 해물 치즈 스파게티. 아, 뜨겁습니다, 근데. 아.
한번 까볼까요? 아, 냉모밀. 아, 이거 마이크 너무 가깝다. 껍데기가 있습니다. 홍합 껍데기가. 껍데기는 좀 아니지 않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가스, 냉모밀, 치즈 오븐 스파게티 얼마 보십니까? 한 4억 5천만 매소 정도? 잼수성 100개요. 2만원이라고. 2만원 배달비 포함 22,000원. 그런 게 이렇게 있으면 면을 먼저 먹는 게 맞겠지요? 조개인가? 이거 뭡니까, 근데? 오징어인가? 아, 오징어 거구나. 오징어 맛이 나네요? 오징어 맞나요? 오징어 같아.
아, 점점 얼굴이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봐도 점점 살이 찌는 게 느껴집니다. 제 초창기 영상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 오래된 손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랑 그때랑 천지 차이입니다. 아, 1단계 클리어했습니다. 아, 2단계 냉모밀로 가야 되겠군요. 2단계 냉모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떡하냐? 아, 먹고 있어서 볼이 커진 건가? 정면이 아니라 크게 보이는 건가? 그냥 큰 건가? 아이도 불렀다고 고맙습니다.
이놈 안 되겠구만. 블랙 해야 되겠구만. 굴 좋았어. 아, 평가에 고맙습니다. 아, 많긴 많다. 뭐죠? 젓가락을 3개 준 이유가 하나당 1인분이었군요. 스파게티 1명 먹고, 냉모밀 1명 먹고, 돈가스 1명 먹고. 아, 그저 1페이지가 끝났군요. 이제 3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국물은 나중에 먹도록 하고. 뱅가이 고맙습니다. 3페이지, 아, 3페이지 들어왔습니다. 3페이지 돈가스가 계시는데요. 돈가스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3페이지 빡세네. 아. 3페이지 돈가스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잠옷 처리가 너무 빡셀 것 같은데요. 보스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옷 처리 너무 빡셉니다. 보스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옷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군요. 아, 잠옷 한 마리 김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옷 에끄파냉을 좀 숨겨놓고 싶은데. 없는 척 해야 되겠군요. 아, 요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요렇게 군요. 요렇게 하면은, 요게 사라지겠군요. 아, 돈가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옷 하나를 처리했습니다. 단무지를 먹어야겠군요. 잠옷 끝판왕 밥을 처리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잠옷 끝판왕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잠옷 세 마리를 잡아야겠군요.
아, 좀 천천히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는 것 같아. 채워야겠어. 아, 제가 방송만 아니었어도 한 2시간 동안 먹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 아, 이거 콜라 일주일 됐습니다. 코카콜라 제로인데 못 먹겠습니다. 제로 못 먹겠습니다. 하루에 한 입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로 한 입 해볼까요? 아, 에도볼런 고맙습니다. 콜라 다이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없나? 콜라 다이어트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칼로리가 제로면은 먹어도 살이 안 찝니까? 하긴 물도 먹으면 살이 찌지요? 스파게티하고 냉모밀을 먹을 바에 밥을 먹는 게 살이 덜 찌지 않을까요? 이미 두 개나 먹었는데. 아, 슬슬 한 게 보이시죠? 아주 느려집니다. 딱 돈가스하고 샐러드까지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즈 오븐 스파게티 양이 빡셌고요. 저거 먹었을 때 좀 배불렀어. 그 다음에, 아, 능모밀까지 먹을 수 있었어.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돈까스까지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밥은 안 될 것 같아. 아, 이건 뭐야? 이건 뭐냐? 아하, 여기는 좀 뭔가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군요. 아니에요. 무슨 뼈 같은데? 나온 게 이거 나왔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따 손 닦아야 돼. 이게 나왔거든.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뭡니까? 아, 안 보이네. 이게 나왔어. 아, 안 보입니다. 무슨 뼈 같은데? 아, 역시 냉모밀이 국물이 맛있어. 굿. 적당히 좀 먹어야 되는데 요새 너무 많이 먹어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저희의 마음인가요? 저 이거 먹방한 지 30분 됐습니까? 꽤 된 것 같은데. 누구요? 존잘태형 밑줄님 별풍선 100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아, 누구십니까? 근데 뜬금없이. 제 방 1000개로 18편 안 됩니까? 안 되네? 제 방 1000개 넘었습니까? 18편이. 1000개로 열이 안 되는구나. 아,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쏘시고 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아이, 고맙습니다. 누구요? 존잘태형 미쭈님, 별풍선 1000개 상어는 영어로. 답은 먹방이었다. 아, 오늘부터 메이플을 접어야 되겠군요. 아, 그거 아닙니까? 아, 근데 먹방은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배불러가지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와, 2000개면 몇 등이냐? 저도 궁금하네요. 10등이군요, 2000개가. 와, 그렇군요. 아예 반갑습니다. 아. 아, 어떻게 뭐 소개 같은 거 안 해주시나요? 네네. 아, 어디서 오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아, 소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밥을 먹고 싶지만은 소화가 다 됐지만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 떡상전부터 보셨군요. 아, 저희 열혈에 들어오시면 뭐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고정 매니저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 킥뷰 오늘 다 썼습니다. 아, 킥뷰가 없으셨네. 아, 하필 다 썼는데.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필 다 썼습니다, 킥뷰를. 그것도 좀 전에 말이지. 아,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또 리쌍 영상을 또 찍으러 가야 되겠군요. 아이, 고맙습니다. 전화기라네요. 아,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요새 물에 따라 먹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표현을 뭐라 그래야 되지? 요새는 물에 따라 먹습니다. 아, 이걸 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적절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아주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지. 아, 이거 소름 먹방 영상. 돈가스, 냉면밀, 치즈, 해물, 스파게티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